기산 영수 별건곤 소부허유 놀고 채석강명 올랴 이적선도 놀고. 판소리 이야기꾼 조동원입니다. 충청, 경기, 서울권에서 불려지던 소리를 중고째 판소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동편제는 남성적인 소리입니다. 이산 저산 꽃이 피니. 서편제는 우리 어머님들의 애달픈 이야기입니다. 이산 저산 꽃이 피니. 그런데 우리 중고집 판소리는 양반들이 이런 사랑방에서 글을 읽을 때 내는 소리처럼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유천 도연명. 일단 담백하다는 거고요. 과하지 않다는 건데요. 보통 춘향가 처음부터 사랑가까지가 중고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앉았다 일어서. 그 서사시 안에는 자연의 소리를 참 많이도 갖다 놨습니다. 뭐 이를테면 물 흘러가는 소리 쭈루루루루 쭈루루루루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천둥 소리 같으면 우르르르르 쾅 이런. 중고체 판소리가 이 지역의 그 정서와 풍습과 간습을 가장 닮아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내가 먹고. 이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정서와 맞는 이 지역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소리를 찾을 때가 되지 않느냐. 둥둥 내 딸.